오늘 이 현장은 3번 방, 4번 방이 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변형이에요. 방 두 개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거실 끝에서 주방 끝까지 7.85m 혹은 4m의 넉넉한 주방과 거실이 있어요. 이 현장은 부천 IC와 신월 IC까지 자차 10분 이내 진출입이 가능하고요. 5월에 개통 예정인 원종역까지는 도보 3분의 초역세권 현장이에요. 오늘 현장 한계동 총 14층, 오피스텔 6세대, 아파트 44세대로 되어 있어요. 지상 1층 그리고 지하 1층과 2층에 보시는 것처럼 넓은 주차장이 100% 13인승 엘리베이터 타고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지금부터 가변형 포럼 타입 내부 보여드릴게요. 와, 전실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쭉 오시면 전실이 타운하우스급입니다. 이렇게 긴 전실 아파트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성이 10분 충분히 서서 같이 여기서 왁자지껄 인사하고 안녕 안녕 뭐 이럴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양옆 다 템바보드로 꾸며놨고요. 일괄소등 버튼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하나 둘 세 칸으로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되어 있고 밑에 띄움시고 해놨어요. 가운데 전신 거울 있고요. 들어오시면 골드 색상으로 무광으로 해서 3연동 주문 저소음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놨고요. 쪽은 아마 복도처럼 보이실 거예요. 집이 넓어야 복도 같은 공간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이쪽에 방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말 그대로 가변형 3번 방, 4번 방 보겠습니다. 짜잔! 자, 여기가 가변형 3룸 4룸이요. 그래서 여기도 문이 있고 주피디가 서 있는 그쪽에도 문이 있습니다. 방을 나누고 싶다 하시면 이쪽에 벽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 큰 방을 하나로 통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쪽이 2.87 정도 되고요. 이 길이가 5.4 정도 나옵니다. 방 하나를 이렇게 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이쪽이 한 2.7 정도는 나오겠죠. 크게 사용을 하시면 안방도 있는데 사실 이 방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방보다 여기가 훨씬 커요. 만약에 자녀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부모님과 잠깐 같이 사신다 하실 때에는 부모님 방 사용하시고 저쪽은 신혼부부 자녀 사용하셔도 되고요. 방 안으로 나누면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방 하나씩 다 주시고 드레스룸까지 하나 만드실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그런 현장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큰 책상과 책장이 들어가 있죠. 이쪽 벽면에 동그란 원형의 4인용 식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큰 첼로인가요? 이게 뭐죠? 첼로인지 첼로 비슷한 뭐 어떤 그런 아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원래 얘가 되게 큰 악기이기 때문에 방이 작으면 얘 때문에 방이 압도가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악기인데 전혀 위화감 없어요. 첼로가 바이올린처럼 보이네요. 맞죠? 이쪽에 다우도실 있어요. 다우도실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잔! 방이 5m가 넘었잖아요. 여기도 5m가 넘습니다. 저 끝에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간 기둥 쪽에 수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와서 저기부터 이 끝까지가 5m가 넘으니까요.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요. 이것도 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반으로 나누면 역시 다용도실도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창고처럼 사용하시고 한쪽은 세탁실처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벽 안 만드시면 여기 그냥 통으로 이렇게 5m 다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고 싶으신 대로 마음껏 꾸며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 넉넉한 공간이 되겠어요. 가변형 3번 방, 4번 방 보여드렸고요.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진짜 욕실이 웬만하면 이렇게 하면 닿거든요. 아무리 넓어도 여기 안 닿아요. 이 안쪽 다 안 닿아요. 진짜 넓고요. 이거 제가 팔 벌려도 안 닿더라고요. 그쵸? 네. 아니 180인 남자가 팔을 벌리면 웬만하면 닿거든요 욕실이. 근데 주피디도 안 닿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넓게 나온 메인 욕실인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욕조 있으면 어른들은 반신욕 하면서 와인 한잔 마시면서 여유 있는 시간 보내기도 좋고요. 아이들 있는 집은 또 아이들 목욕시키기 너무 좋잖아요. 여름에 물놀이도 여기서 시킬 수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수전, 샤워수전 일체형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양면기, 선반, 거울이 달려있는 슬라이딩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정말 딱
익숙한 메인 욕실이에요. 욕실 보여드렸고요.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 가기 전에 이쪽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보여드리고 갈게요. 오, 뭐야. 여기는 공간이 다 큼직큼직합니다. 여기를 세탁실로 따로 빼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에 수전이 있고요. 지금 카펫이 깔려있지만 바닥에 하수도가 있어요.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올리면 이만큼이 남는 세탁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5m가 넘는 공간에 세탁기를 놓겠다 하시면 여기는 시스템 선반 같은 거 짜서 넣으셔서 팬트리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팬트리 혹은 다용도실,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지나서 오면 이쪽에 주방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도 역시 넉넉한데요. 동선 좋은 D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에 보시면 요즘 유행하는 모던한 스타일의 식탁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하이라이트 한 구짜리 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길게 되어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하나 둘 셋 세 개를 띄엄띄엄띄엄 놨죠. 앞에 네 분도 앉으실 수 있어요. 이쪽에도 한 두 분, 세 분 앉으실 수 있을 텐데 여기를 식탁처럼 사용하시면 꽤 여러분께서 같이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조리대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꽤 넉넉하겠죠? 이쪽에 3구의 가스레인지 후드 굉장히 큰 거 이쪽까지 나오는 후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코너까지 조리대 공간 되어 있어서 소형 주방가전 늘어놓고 사용하실 만한 공간 나오고요. 다른 데보다 더 넓고 깊은 싱크볼 장착되어 있고요. 코브라 수전 되어 있습니다. 또 약간의 조리대 공간 있고 바로 이 공간이 냉장고인데요. 냉장고가 대부분은 양문형 냉장고랑 스텐드형 김치냉장고 들어갈 공간인데 여기는 양문형 냉장고 두 개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으로 나와요.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4m가 나오는 주방입니다. 이 D자 공간 안에 하나, 둘, 세 걸음 제가 세 걸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 나와요. 넉넉해서 식구가 네 분, 다섯 분이더라도 같이 식사 준비를 하실 때 전혀 서로 이렇게 부대끼거나 부딪힐 일 없이 오순도순 도와가면서 준비할 수 있는 주방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 보여드렸고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거실 보여드릴게요. 짠! 역시 와, 아까 주방이 4m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거실도 4m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4m 통으로 쭉 뻗어있는 공간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큰 대형 TV라던가 스크린을 놓으시고 이쪽에서 TV를 시청하실 때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정도의 넉넉한 공간이 나오고요. 지금 소파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몇 인용이에요? 몇 인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6인용 정도 될 것 같고 여기 또 1, 2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들어가 있어요. 총 6인용 소파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잘하면 8인용도 들어가겠는데요. 저쪽에도 남고 이쪽에도 남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예쁜 소파를 놔서 인테리어를 되게 잘 꾸며 놓으신 것 같아요. 위에는 필수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넉넉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와, 천정 보세요. 오므령 천정으로 해서 간접 조명 들어가 있는데 메인 조명 대신에 라인 조명으로 사각으로 메인 조명을 대신 해놨고 가운데 실링팬이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을 틀고 실링팬을 돌리면 여기 전체가 다 시원하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실링팬이 천정에 있으면 왠지 쉬는 느낌이 물씬 나는 휴양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죠. 여기서 쉬면 진짜 쉬는 맛 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진짜 큰 거실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쪽에 안방 있습니다. 안방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와, 정말 안방도 크게 잘 나왔습니다. 3.39, 3.35예요. 퀸 사이즈 침대에 들어가 있는데요. 킹 사이즈 침대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옆에 협탁 두 개 놓고도 공간이 남습니다. 이쪽에 붙박이장을 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위에는 휘슬 시스템 에어컨 넉넉한 사이즈로 잘 들어가 있고요. 큰 창문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과 환기에 도움을 줄 거고요. 안방이니까 안방 욕실도 있겠죠? 여기 왠지 기대가 됩니다. 다 넓어서 안방 욕실 넓을지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여기가 안방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핑크색으로 또 포인트를 줘서 약간 신혼부부가 사용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요. 샤워 수전 되어 있고요. 이쪽에 세면대, 양변기, 선반, 거울, 오더막에 으로 되어 있는 수납자까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화이트 톤인데 핑크 톤으로 해서 화사한 분위기로 만들어 놓은 마치 메인 욕실 같은 안방 욕실이에요. 이렇게 안방까지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벽은 이쁜
예쁜 가족사진이나 그림 넣어서 꾸며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방 나오면 바로 맞은편이 2번 방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짠! 여기가 2번 방입니다. 와, 2번 방도 정말 커요. 2번 방 같은 경우 2.74, 3.35예요. 이쪽 면이 3.3m가 넘어요. 자녀방으로 꾸미셔서 자녀방 크게 써라! 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옷이 많다 그러면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면 모든 가족의 옷을 다 수납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방 모두가 다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어떤 가족한테 어떤 방을 주어도 불만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장이네요. 여러분, 오늘 이 현장 마음에 드셨습니까? 이 현장은 포룸 또는 가변형 포룸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현장은 2022년 5월 개통 예정인 원종역이 있는 원종 사거리까지 도보 3분의 초역세권으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원종역이 개통되면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7호선,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 2호선 영장선, 홍대 입구역과 연결되는 교통호재도 있어서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매물이고요. 또한 이 현장은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와 가까운 입지로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재래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편의점, 세탁소 미용실, 각종 은행, 병의원, 약국, 카페나 관공서, 크고 작은 공원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고요. 인근 버스 정류장에는 간선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 등이 다소 운행 중이며 제1경인고속도로, 국회대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등으로의 진출입도 쉽고 부천IC와 신월IC가 자차 10분 이내 거리로 교통이 매우 편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48평형이고요. 5억 중반에서 후반으로 분양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분양가와 실입주금 궁금하시면 저희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로 연락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마TV의 빅마마 팀장이었고요. 저 빅마마가 소개하는 집 얼마나 좋게요.